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 광부기의 블루 위키입니다. 1.20 첫 공식 스냅샷 23W CBA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1.19.3 또는 1.19.4 개발 버전에서 실험 기능으로 1.20 콘텐츠를 조금씩 추가했는데 이제는 진짜 1.20 여정과 이야기 업데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추가되고 수정되었을지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일반 자갈보다 조금 더 투박해 보이는 수상한 자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알아본 수상한 모래처럼 소를 사용하면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죠. 플레이어가 설치한 수상한 자갈에선 아무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 구조물에서 자연 생성된 수상한 자갈에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모래와 수상한 자갈이 추가되며 해당 블록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도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알아보시죠. 새로운 구조물인 트레이페어가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구조물인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당 유적지를 발굴해봤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놀랍게도 과거 인류가 살던 고대 마을로 추정되는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을 가로지르는 큰 길이 있고 양옆으로 건물들이 생성되는 특징이 있죠. 고고학이라는 주제에 맞게 해당 구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모두 발굴한 뒤 복원한다면 마인크래프트의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상당히 놀라운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리에이티브로 발굴하는데 약 1시간 정도 걸렸는데 해당 구조물에는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수상한 모래와 수상한 자갈도 많고 블록들을 조심스럽게 파괴해야 하므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트레일페어가 생성되는 바이옴은 정글, 타이가, 눈 덮인 타이가, 가뭄비 나무 원시 타이가, 소나무 원시 타이가, 자작나무 원시림이며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고대 구조물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괴담이나 마인크래프트의 역사가 공개되는 걸까요? 어떤 이야기가 더 만들어질지 벌써 기대되네요. 1.20에 추가된 새로운 블록인 장식된 도자기.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선 도자기 조각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4가지 종류의 도자기 조각이 있었지만 이번엔 16가지 종류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자기 조각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려드리죠. 사막 피라미드에선 광부 조각을, 사막 우물에선 양조자 조각을, 차가운 바다 페어에는 칼, 탐험가, 애도자, 풍부한 조각을. 여기서 애도자는 워든으로 보이죠. 이건 나중에 다시 알아보죠. 따뜻한 바다 페어에서는 낚시꾼, 대피소, 스노트 조각을. 여기서 스노트는 스니퍼로 보이네요. 그렇다는 건 고대 몹인 스니퍼와 인류가 함께 살았던 시기가 겹친다는... 이것도 나중에 다시 알아보죠. 트레일페어에는 화상, 위험, 친구, 하트, 깨진 하트, 울음소리, 다발 조각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험은 크리퍼, 친구는 주민 또는 철굴레, 울음소리는 늑대로 보이네요. 이 도자기 조각들이 추가됨에 따라 마인크래프트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네요. 조각들의 문양은 나중에 괴담으로 해석해보죠. 새로운 대장장이 형판도 5개나 추가되었습니다. 트레일페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호스트, 레이저, 쉐이퍼, 웨이파인더 형판은 굳이 해석하자면 주인, 일으키는 자, 만드는 자, 길잡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트레일페어의 수상한 블록에서 발견되는 점을 보면 고대 직업군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4가지 형판은 테라코타로 복사할 수 있고 각 1.786%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희귀한 형판도 추가되었는데요. 바로 사일런스, 즉 침묵 형판입니다. 고대 도시의 상자에서 1.25%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희귀한 형판이며 심층암 조약돌로 복사할 수 있죠.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것도 엄청 힘든데 거기에 아주 낮은 확률로 상자에 나온다니 확실히 얻기 어려운 장비라는 특징 때문인지 지금까지 공개된 형판 중 가장 범위가 넓고 멋집니다. 이 형판은 꼭 얻고 싶은 느낌이 드네요. 고정된 스컬크 감지체가 추가되었습니다. 스컬크 감지체 1개와 자수정 조각 3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일반 스컬크 감지체에 자수정이 박혀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1.17 스냅샷 게임 파일에는 자수정 블록과 스컬크 감지체가 섞여있는 이상한 텍스처가 존재했었는데 이 블록의 프로토타입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고정된 스컬크 감지체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자수정 방향으로 레드스톤 신호를 보내면 레드스톤 신호 세기와 동일한 진동 주파수 레벨만 인식해 특정 신호만 인식할 수 있도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진동만 골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센서죠.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것 같네요. 추가로 진동 공명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자수정 블록이 스컬크 감지체에 인접하게 배치되면 스컬크 감지체가 진동을 소진할 때 자수정 블록의 위치에서 진동 주파수를 추가로 다시 방출합니다. 자수정 블록을 사용하면 더 멀리 신호를 보낼 수 있죠. 앞으로 새로 추가될 구조물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 나올지 기대되네요.
고대 식물로 추정되는 새로운 식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피처 식물인데요. 단어에 여러가지 뜻이 존재하지만 생긴 것을 보아하니 항아리 정도로 해석되네요. 스니퍼가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을 경작지에 심으면 이 식물이 자랍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긴 새로운 꽃을 얻을 수 있죠. 아직 사용 용도는 장식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어떻게 수정되어 나올지 기대되는 식물입니다. 드디어 스니퍼 알이 추가되었습니다. 야생에서 스니퍼를 발견할 방법이 이번 버전부터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죠. 스니퍼 알은 따뜻한 바다 페어에 수상한 모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스니퍼 두 마리가 번식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니퍼 알은 이끼 블록 위에 올려두면 10분 후 부화하고 일반 블록에서는 약 20분 안에 부화합니다. 아기 스니퍼는 스니퍼가 아니라 스니플렛이라고 하는데요. 왜 아기몹 이름이 다르냐고요? 말과 망아지나 닭과 병아리 같은 느낌 아닐까요? 이제 스니퍼도 야생에서 발견할 수 있으니 고대 몹 복원 작업을 다시 시작해보죠. 고대부터 사람은 실수라는 동물이었고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선 상당한 노력을 해야 했죠. 예를 들면 표지판에 글을 잘못 썼다면 표지판을 부수고 다시 글을 써야 하는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죠. 염료나 발광 먹물주머니를 사용했다면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보면서 표지판을 부숴야 했습니다만 이번 버전부터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표지판에 역대급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이죠. 표지판을 부수지 않고 그냥 우클릭 한 번이면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염료나 발광 먹물주머니를 사용한 표지판도 내용을 수정해도 색이나 발광효과는 남아있죠. 사실 마인크래프트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이 놀라운 기능을 추가해주다니 아주 감동이네요. 의도하지 않은 신호가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컬크 감지체의 진동 주파수가 크게 단순화되었습니다. 이제 바다 페어에 수상한 모래와 수상한 자갈이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위도 효과의 입자 색상이 더 잘 구분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느린 낙하의 물약 색상과 투명한 물약 색상이 더 잘 구분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사구 형판과 보초 형판의 텍스처가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사구 문양 방어구는 보초 문양 방어구로 변경되었고 사구 문양 방어구에 새로운 텍스처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블록과 달리 슬라임 블록과 꿀 블록 내부에는 작은 큐브가 추가로 존재하는데 인벤토리에선 작은 큐브가 보이지 않던 사라진 큐브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3D 리소스 팩을 사용할 때 들고 있는 물약 액체는 잘 보이지만 인벤토리에 물약 액체가 보이지 않던 증발한 물약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늑대의 주인이 다른 플레이어라도 늑대 목걸이 색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던 목걸이 공동 소유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대나무 뗏목이 다른 보트와 다르게 공중에 아주 살짝 떠있던 호버보트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새끼 낙타를 우클릭하면 새끼 낙타 의 인벤토리를 열 수 있던 어른이 되고 싶은 낙타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매다는 표지판의 텍스트에서 그래픽 오류가 발생하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당나귀 귀 특정 부분이 당나귀 색이 아닌 노새와 비슷한 색으로 남아있던 당나귀 아니고 노새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갈색 무시룸에게 꽃을 주고 그릇을 사용하면 해당 꽃에 맞는 수상한 수튜를 얻을 수 있는데 갈색 무시룸에게 꽃을 주고 맵을 나갔다 온 후 그릇을 사용해도 수상한 수튜를 주지 않는 소화가 되어버린 무시룸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장식된 도자기가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깨지는 소리를 재생 하지 않던 조용한 도자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인벤토리에 장식된 도자기가 마지막으로 만든 장식된 도자기의 텍스처로 남아있던 따라하는 도자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디버그 막대기로 장식된 도자기를 회전하면 장식된 도자기가 추가로 생성되던 복사 마법도 쓸 수 있는 막대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 귀와 머리 부분에 발생하던 그래픽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벚나무가 서로 붙어서 자랄 수 있던 벚나무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의 속도를 빠르게 설정해도 스니퍼의 애니메이션은 변하지 않던 마이마는 스니퍼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가 관전 모드의 플레이어를 볼 수 있던 유령을 보는 스니퍼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가 이동할 수 없는 블록에 계속 가려고 하는 스니퍼 고집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가 죽을 때도 계속 땅을 파던 스니퍼의 번식 의지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블록들을 무시하고 땅을 파러 가던 막을 수 없는 번식 의지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스니퍼가 땅을 팔 수 있는 블록 위에 눈이나 꽃 같은 비고체 블록이 있다면 해당 땅에서 흙을 파지 않던 까다로운 스니퍼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철창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평지를 만들고 약 15분을 기다리면 마인크래프트가 꺼지는 괴담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몹이 자신의 무기를 버리고 방어구를 손에 들던 자본주의 몬스터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1.19.4 업데이트가 끝나고 드디어 1.20 공식 업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고대 문명이 공개되는 업데이트에 맞춰 조만간 마인크래프트 고고학팀을 모집할 계획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1.20 업데이트에 어떤 것이 추가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